방어구 마스터리 작업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남겨볼까 해요. 리뷰에다가 뭐 가이드? 팁? 이런 거를 좀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는 방어구 마스터리 레벨이 일단 60레벨이 달성이 됐고요. 자, 이거 메모장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어느 정도 할 얘기들을 좀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질문 주셨던 내용들이니까. 네. 일단 개요를 먼저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소요 시간은 방어구 마스터리 60, 41에서 60까지 가는데 일단 소요 시간은 총 1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보통은 7일이면 가능할 듯. 그러니까 제 방식대로 하면. 뭐 나은 방식을 찾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제 방식이 좀 좋을 수도 있을 거고. 제 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들이 좀 많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막기들. 제가 원래 라인에 있다가 이제 탈퇴를 하면서 나왔는데, 계속 막피들이 사냥때마다 계속 쳐가지고 시간을 많이 날린 것도 많았고, 그 외에 또 점검이라든지 주말에는 제가 또 이제 게임을 잘 못해요.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제가 실질적인 플레이 타이밍은 한 7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시간들 많이 빠지는 거 생각하면.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매너 모드 안 키고 사냥하는 사람들에다가 더불어서 작업장 혹은 이제 다클라로 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몹들을 뺏기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효율이 조금씩 떨어져서 결국에는 저는 1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레벨이 얼마나 오르나요? 보통 지금 좀 원거리 분들, 공격을 안 받으시는 분들은 뭐한42 정도, 4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거리라고 해봤자 뭐 44, 45 정도 되려나? 아무튼 그 정도이실 겁니다.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오르냐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하는 방식대로 모리 사냥을 하게 되면요, 일단 시간당, 초반에는 시간당 오르는 경험치가 한 15% 정도였어요. 아니 20% 20%였는데 마지막에는 얼마까지 줄어드냐면 한 4.8%까지 줄어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줄죠. 이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듭니다. 뭔가 미세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저는 60레벨까지 일단 가게는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11시 반쯤에 60레벨을 딱 달았는데 벌써 6.5%가 찼죠. 이게 이제 모리사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몹들한테 맞다 보니까 조금씩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나름 뭐 금방 또 80레벨 찍겠는데? 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은 한 일주일 정도는 각오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게 많이 있어요. 몹이 레벨이 높으면은 천뭐 방어구 그러니까 방어구 마스터리의 레벨이 빨리 오르냐? 몹 레벨은 상관없음. 다만 내 마스터리 레벨이랑 10 이상 차이 나면 안 됨. 그럼 이제 그 마스터리 레벨이 안 올라갑니다. 내 방어구 마스터리 레벨보다 상대 몹의 레벨이 10 이상 낮으면, 10 이상 낮으면, 요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레벨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레벨이 가장 이제, 방어구 마스터리 레벨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것은 바로 타격수입니다. 많이 맞을수록 잘 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몹들을 몰이를 할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찾아서 파킹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좀 추천 자리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던전이 가장 효율이 좋아요. 다만 요건 이제 내가 얻을 재화 뭐 경험치나 요런 걸 이제 포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경험치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강화석이나 뭐 대련석이나 요런 걸 이제 포기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다만 던전을 돌게 되면 한 1.5배 더 먹습니다. 아까 제가 뭐 20%라고 했으면 요거는 이제 30%를 먹는 거고 이 던전에서는. 던전에서는 몹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무리를 쭉한 다음에 그냥 파킹을 해놨던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오토 끄고 이렇게 맞아주면 되거든요. 여긴 좀 많이 아프죠? 제가 이제 애용하는 자리는 이제 2층이었습니다. 2층으로 가서 전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빠르게 또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서 던전 이용권도 좀 사고,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해가지고 영상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1.5배짜린데 요거 300 다이아 쓴다는 거 자체가 과해요. 제가 볼 때는. 혹시라도 요 작업을 하실 분들은 감안하시고 하셔라. 저는 요 자리를 좋아하거든요. 이 동그라미가 있는 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근거리 인내를 많이 맞췄다 보니까 이렇게 근거리들이 많은 데를 이제 좋아하는데, 한번 이렇게 몰이를 쭉한 다음에 단검이 아니더라도 사실 가능은 한데 단검이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으면 다른 자리를 좀 찾으셔야 되긴 해요. 여기 말고도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가 또좀 몹들이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한 다음에 끄고, 네, 멀린 애들은 활로 바꾼 다음에 한 마리씩 이렇게 쳐줍니다. 이렇게 모으면은 뭐 30마리에서 한 35마리까지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천 마스터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데미지를 거의 안 받기 때문에 포션도 빨리지도 않고 사냥이 쉽게 됩니다. 다른 던전들도 마찬가지고 어둠의 숲이랑 조각의 숲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타락한 미군 같은 경우에는 몹들이 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요거 두 개에서 던전을 좀 했고, 이제 메인 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는 딱두 자리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건 스펙에 따라 좀 이제 갈릴 수 있다라는 점. 자, 일단 제가 보시면은 스펙 자체가 좀 인내 과하게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거리 인내가 지금 100은 방어구 마스터리 통해서 얻은 거고, 66 자체도 이제 세크레타 각인을 통해서 또 얻은 거거든요. 보통 이제 근거리 인내를 이렇게 찍으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걸 이제 목적을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뭐꼭 굳이 근거리 인내 해야 되냐, 그건 이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한천 말고 판금으로 하고 싶다,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이제 또, 뭐, 판금으로 하게 되면은, 뭐, 원거리 인내를 얻을 수 있고 한 거니까, 뭐, 마음대로 이 바랍니다. 자리를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여기 추천드려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다 아실 겁니다. 여긴데. 여기가 몹이 제일 많이 몰립니다. 제 경험상.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는데, 여기가 좋은 점은, 몹들이 많다. 그리고, 몹들의 사냥 레벨이 그나마 제일 높아. 점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레벨이 높아지잖아요, 몹들이. 48레벨이기 때문에 내가 방어구 마스터리 58레벨까지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리스키하지만 몹이 제일 많은 곳과 조금 안전하지만, 뭐랄까, 경험치는 조금 적게 먹는 지역 두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전 여기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이제 몹이 많이 몰리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몹 구역이 여기 한 구역, 여기 두 구역, 여기 세 구역, 세 개를 관통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딱다 몰아올 수 있어요. 몹들이 제일 많이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스팟에 이렇게 몹들이 많이 있는 그런 사냥터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좋은 사냥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제 몰아올 수 있거든요. 딱딱 때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한 25마리
이상은 올리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요, 약간 사람이 안 오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나름 많죠? 여기 많고, 왼쪽, 오른쪽, 여기 두 군데에서 모으게 되면 한 22, 23 정도 모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여기가 되게 모으기도 편하고, 또 사람들이, 자동사냥 돌려놓은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서 좋아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일거는 이제 자러 갈 때, 잘때 여기서 이제 돌리고 있고, 이제 좀 자주 챙겨볼 수 있을 때는 이쪽 위쪽에서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좀 위험 요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작업장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클라로 이제 사냥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몰아둔 거를 매너 모드를 꺼놓은 사람들은 와서 치고 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공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요건 좀 감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울란욕곡의 여기 삭막한 황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냥터들 중에서는 가장 고렙이기 때문에 여기는 또 66레벨까지 찍을 수 있겠죠. 아니 뭐 이제 64레벨까지 찍을 수 있겠죠. 여기는 근데 몹이 레벨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스택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저같이 근거리 인내에 많이 투자를 한 사람 정도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사냥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일부러 랩 낮은 무기를 쓰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활 레벨이 낮은 거고, 여기서 이제 활을 수합해서 쓰는 이유는 내그 반경에서 몹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런 근거리 몹들은 어느 정도 일정 그 거리를 지나게 되면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활로 교체를 해가지고 좀더 많은 몹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근거리를 해가지고 다 끌고 올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여기 한 무리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 두 번째 무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오른쪽에도 이제 한 무리가 더 있거든요. 지금 뭐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다 몰고 오면은 여기도 꽤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근거리 애들은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여기는 또 원거리가 없이 다 근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근거리 인내를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활로 바꾸고, 톡톡 쳐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줘야,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만약 여기까지 있는 얘를 데려오려고 하면 근거리는 직접 몸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활은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몹들을 잃지 않고 근거리 인내작을 할수 있는 거죠. 요렇게 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10일 걸렸어요. 근데 빠르게 하신다면 7일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좀 여러 가지 전자를 많이 받기도 해가지고 좀 늦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자리와 그런 스펙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하시는데 좋은 거는 좀 인내 작업을 많이 해두시면 아무래도 저랩 지역이다 보니까 몹들이 데미지가 뭐 10, 20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 차이에 따라서 유지력이 엄청나게 큰 차이로 이제 다가오거든요. 요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24시간이죠. 그냥 보통 24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사냥도 안 하고, 퀘스트도 안 하고, 뭐 나탄도 자주 안 가고, 그냥 돌려놓기만 해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또이 방송을 빠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께 또 영상을 올려주고 뭐 어떤 느낌인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팁은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후기를 좀 남겨봐야죠. 일단 제가 뭐제 영상을 계속 챙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여기 침몰 사구에서 사냥을 겨우겨우 하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뭐 작업장들도 오고 뭐 거랩 사람들도 이제 많이 와가지고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죠. 활이 많기도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데로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이제 모래 지역 쪽에 왼쪽에 보면은 조금은 강력한데 또 근거리 애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첫 번째 목표로 삼았죠. 딱 근거리 인내를 100을 맞추면 여기서도 이제 사냥이 좀잘될것 같은 거야.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만족이에요. 40에서 60이 7일이죠. 네, 40에서 60. 근데 0에서 60도 7일 가까이 될것 같아요. 금방 오르기 때문에. 40까지는 금방 올라요. 진짜 금방 오릅니다.
얘네가 지금 보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올 땐100 들어오고 적게 들어올 땐막 20, 30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천차만별이긴 한데, 원래 얘네들이 데미지가 그럼 생각해 보시면 뭐 170, 200 이렇게 들어왔었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200 들어오긴 하는데, 아무튼 그 평타 데미지들이 이렇게 들어왔던 애들이 이제 뭐100 이하로 들어오니까 자동 사냥이 범위 사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 사냥이 된다는 거. 저는 일단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한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럼에도 다음 사냥터에서 효율 좋게 사냥할 수 있어. 만족.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는 무덤에서도 오리 사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에 근접할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이제 스펙업을 한다면 제가 아직 스펙업을 할수 있는 게좀 있거든요. 뭐탈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저 뭐야 방어구 옵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물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만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사실 여기 지금 뭐 저주받은 점령단 전사 얘네랑 무덤에 있는 몹들이랑 레벨 차이도 안 나고 스펙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요. 다만 거기는 몹들이 좀더 많이 몰려 있을 뿐이고 좀더 이제 받는 피해를 줄인다면은 버티는 게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했던 대로 잘 흘러가고 있어서 또 되게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7일이나 한 10일 정도를 헌납한다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좋은 스펙업이 아닐까. 좋은 스펙업이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다들 이제 뭐 무소각은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스펙업에 좀 한계를 느끼실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좀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단검이라든지 지팡이나 석궁 같은 경우에도 이 모리 사냥이 가능하잖아요. 모리 사냥에 이제 특화된 직업군이니까 요런 식으로 근거리 인내를 올리는 식으로 해서 요런 이제 사냥터에서 모리 사냥을 자동으로 돌려놓는다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그중에서도 단검이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단검 편하잖아 되게. 자잘하게 때리기 때문에 딜로스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지팡이나 석궁은 한방한 방이 크고 뿔이 길기 때문에 단일 무반태 강력기를 쓰는 것 자체가 좀 손해인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살짝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냥 또 애들이 여러 개 뭉치기 때문에 록스가 제일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요. 뭐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인데 요런 방식이 있다. 요런 방식도 좋은 스펙업이 될수 있다. 물론 요거의 단점은 일단 저의 어떤 뭐이 방어구 마스터리 작업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모리 사냥을 하는 방식의 단점인데 뭐 그을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로 목걸이 작업이라든지 요즘 핫한 그런 좀 것들 있잖아요. 다이아 벌기를 위한 그런 작업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절대로. 그런 것부터 이제 단일 목들을 잡으면서 사냥을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인내를 올려주다 보니까 많은 몹들한테 맞을수록 그 인내의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요즘에 에어컨을 켜고 자다 보니까 엄청 막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목도 건조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런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갈아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그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맨손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뭐 그을린이나 달인이나 요런 이제 힌템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 되게 훌륭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로 쓰던 무기를 버리고 다시 맨손으로 갈아타서 맨손에 마스터리를 올리고 이런 작업 자체도 시간이 소요되는 건 똑같다고 생각하고 결국 근거리 직업 혹은 석궁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다른 활이나 그런 강력한 사냥을 이제 잘하는 직업이랑 비교했을 때는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검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활이랑 이제 그런 어떤 그을린이나 뭐그 상위템들을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럴 바에 그냥 활로 갈아타서
사냥을 하는 것도 충분히 좋다 생각하고, 이제 레벨이 높은 애들을 잡다 보니까 명중도 필요한데, 활은 또 레벨업 하면 또 명중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런 점에서 있어서는 이 단검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해라라고 개발자들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랜소는 정말 단단하긴 한데 다만 또 사냥 속도는 꽤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무기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스킬들도 좀 이제 빵꾸가 나 있고 다만 한 가지 방어도를 그러니까 보호막을 올려주는 그게 너무 좋은 것뿐이지. 다른 거는 좀 스펙이 밀린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저는 랜선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막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생각이 좀안 들고 물론 지금 타이밍에는 너무 좋은 그런 건 지긴 합니다. 상위 사냥터에서 흰템이나 이런 컬렉템을 얻어가지고 팔기에는 정말 좋다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타이밍 싸움이라서 이게 마치 그런 거지. 지금 나스닥 주식을 한 6개월 전에 산 사람과 지금 사는 사람과 엄연하게 다르잖아요. 미국 주식은 언제나 오른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맨손으로 작업한 사람과 오늘부터 맨손 작업한 사람은 시간이 달라. 그럼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거래소에 팔 만큼 다 팔고 먹고 빠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게 될 때는 늦었을지도 몰라요. 거래소 이미 막 가격 다 하락해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저는 오히려 요런 생각도 합니다. 요건 진짜 완전 뇌피셜인데 제가 만약 개발자라면 요렇게 할것 같아요. 저는 다음 업데이트는 뭐 신규 월드 생기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컬렉션을 더 넣을 것 같은데 저는 영웅 아이템 컬렉션을 넣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없을까? 이게 지금 영웅 컬렉션이 왜 없을까? 저는 좀 그게 의문이거든요. 왜 없을까요, 진짜? 옵션은 여기 있긴 하거든. 이게 왜 결속만 없을까? 저는 이게 왠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여기서 아자미싼 영웅 아이템들을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비싸게 파는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서버에서는 딴건 기본가에 팔리더라고요. 200원에 팔려요. 천이 정말 인기가 없어가지고 200원이던데. 천 요거 조금 이제, 지금 또 다시 가격 올랐네. 이런 것도 싸잖아, 이거 200원. 이런 거는 또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건 진짜 뇌피셜이고. 저는 그래서 여기 아자미산에서 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놀 거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